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자, 뭐 저희가 뭐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다, 슈스스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엄청나더라고요. 뭐 송혜교 씨, 네. 공효진 씨, 소지섭 씨, 한혜진 씨 등 예 한국의 톱스타들을 다 도맡으신 거죠? 네. 네. 지금 뭐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셨던 분들도 많고 네. 일을 한 지 좀 돼가지고 네. 그 이렇게 여러 나라 스타일 차이가 좀 있죠? 네. 이렇게 여러 나라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죠. 네. 약간 뭐 기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북유럽 쪽에 가면은 그 북유럽만의 감성이 딱 묻어나는 그 룩들이 있거든요. 레이어드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한다든지 근데 이제 더운 나라 쪽으로 가면은 좀 강렬한 컬러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시원하게 뭔가 연출을 또 나름 잘 하시잖아요. 귀여운 패션이 많이 그쵸 그쵸. 근데 더운 나라도 아닌데 그 추운 나라에서 그 추운 나라에서 강렬한 컬러 반팔 반바지로 근데 여기서 신영 형도 비슷해요 저랑 패션 얘기만 나오고 이쪽은 강제 태그 당하셨네. 예, 예. 뭐 네, 크게 반대할 수 없죠. 예, 예. 아니 근데 연례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굉장히 멋있지. 옷을 너무 잘 입어요. 이 포멀한 룩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게 그걸 잘 녹여내는 것 같아요. 독일이 잘 못 입는 건 유명한 건가요? 네, 그러면. 독일도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린데 밑에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잘 입으시는 것 같은데 네. 지방 쪽에 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오가닉해지죠. 스타일이. 네. 유기농적인. 아, 네. 패션은 유기농 룩은 뭐지? 막 입고 다닌다는 얘기지. 아닌데? 예. 네. 아, 근데 전현무 씨는 저는 페이피예요. 그 브랜드명이 위아래로 새겨져 있는 세트 트레이닝복을 입잖아요. 유망한 씨. 뭐 전문가라 잘 아시겠지만 요즘 그 로고를 대문짝만하게 하고 다니는 게 이제 요즘에 힙한 거 아닙니까? 아, 근데 약간 그게 졸분 끝 나거든요. 이게 이제 그게 자신감이 보이면 그게 좀 더 이렇게 먹히는 아, 것 같고요. 네네. 좀 이렇게 애쓴 느낌. 그러면은 그게 조금 이제 아, 확실히 갈리죠. 그렇군요. 의견들이. 네. 아니 옷이 전현무를 입고 있는 느낌. 옷도 막 도망가고 싶어하는 느낌. 조금 약간 그 완급 조절만 하시면은 굉장히 네. 알겠습니다. 아, 씁쓸하네요. 재밌네요. 네.